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사진을 몇장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게 중국의 스케일답다, 대륙의 스케일답다는 건데 소개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서울 반절 넓입니다. 중국 천혜의 중국 고비 사막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고추 말리기가 한창인 장면인데요. 김장철이라 우리 주부님들 굉장히 눈이 번쩍 뜰것 같은데 서울의 절반 가까운 면적입니다. 잠깐만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서 고추 말리기를 하고 있는데. 고비 사막의 카라샤르 분지인데요. 네. 이게 지금 고추 주산지로 떠올랐기 때문에 1990년대 초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평균 기온이 섭씨 8.5도에서 일조 시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천혜의 재배지로 각광받고 있고 네. 따라서 서울 면적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서 고추 풍년이 또 들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재배 고추가 이렇게 또 고추 말리기 품종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장관의 그런 모습도 함께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270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변이 10km, 다른 쪽 변이 27km인 직사각형, 초대형 직사각형의 고추가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한국산 품종을 심어서 품질 네. 수준을 높였다고 해가지고요. 네. 어쩌면 저기서 바짝 마른 품질 좋은 고추, 올해 김장철 우리 주부님들이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런 고추가 결국 한국으로 수출이 된다면 우리 김장 김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김승연 앵커 저녁 식사 식탁에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요. 예, 대륙의 스타일답다는 것, 중국의 큰 규모를 말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고추 재배하고 말리는 것까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중해 쪽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비아하고 그리스 선상에서 난민선 전복된 얘기인데, 찡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다행스럽게도 난민 보트가 전복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터키 에게해인데 바다에 빠진 어린이 모습 보이시죠? 이 어린이를 저 어부가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낚시하던 어부가 이 아이를 보고 담요를 좀 가져와봐 해서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있죠. 네. 생후 18개월 된 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아이의 몸을 저렇게 감싸주고 응급처치를 아주 신속하게 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시리아 사태, 뭐 난민 아이들 정말 억울하게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 장면만큼은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 아닐까 싶네요. 네,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적게 했다거나 정의감이 남달리 높다거나 그런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닌 거죠.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 절박하게 매달려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어부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훈훈한 장면이고 저런 게 인간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승현의 뉴스 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